저는 여고 나왔어요. 아, 여고에서 나왔다고요? 네. 근데 중국에 갔을 때 이런 음식 못 본 것 같은데. 오, 맞아요. 그 특히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lcome to BGL쇼. 아, 저희 오늘은 이제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 홍현민입니다. 저는 곽뢰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중국어 아빠 김보양입니다. 다들 올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저는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저는 버스요. 아, 저도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근데 하차할 때 놓쳐서 다시 걸어왔어요. 왜 놓쳤어요? 그 하차할 때 그 벨 누르야 되잖아요. 저는 자주 깜빡해요. 아, 벨을 안 누르고는? 네, 그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그런 습관이 없어요. 우리 버스 탈 때 안 눌러도 돼요. 네, 그 버스 안에 자체 그 벨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려요 그러면? 그 버스가 그 정류장마다 다 멈춰요. 굳이 누르지 않아도 벨? 네, 벨 없잖아요. 그래서 안 눌러도 돼요. 그래서 한국에 온 후에 처음에 적응하지 못해서 조금 힘들었어요. 한국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로 무슨 걸 타고 다녀요 중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지하철, 버스, 이제 차가 있으면 자동차 이렇게 타고 다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중국에서도 그 버스, 자동차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는 조금 특별한 거를 말하면 그 우리는 그 전기 자전거 있는데 혹시 그거 뭔지 알아요? 전기? 우리 약간 라인 그런 거 같은 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달라요. 그 자전거 그 보기에는 자전거인데 그 자전거에 그 뭐라지 그 배터리를 탑승? 전기 자전거. 네네 그런 거. 속도가 그 일반 자전거보다 조금 빠르고 근데 라이버보다 조금 느려요. 이거는 중국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그 농촌에서 그 집마다 다 한 대씩 있어요. 그럼 약간 우리의 자동차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갖고 있는 거네요? 네, 거의 비슷해요. 네. 네,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창시절 다들 어땠어요? 저는 여고 나왔는데 이제 여자애들이랑 있다 보니까 더 편하고 재밌게 지낸 것 같아요. 한 번은 야자 시간 때 이제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 몰래 했었는데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몸으로 말해요는 어떤 거예요? 스케치북에 이제 단어를 적어서 그걸 동작으로 설명하는 게임이에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아니요. 재밌었던 거 있어요 한번? 듣기는 재밌어요. 근데 한국에서 여고가 따로 있어요? 여고 나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여고랑 남고랑 공학이랑 이렇게 세 가지 학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요. 우리는 다 남자 애들이랑 여자 애들이랑 다 같은 학교에 다녀요. 중국은 다 공학만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교복 입고 다녔겠네요, 다들. 네, 저도 교복을 입었는데 이제 규정상 교문에서 통과할 때는 이제 교복을 입어야 돼가지고 교실 와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험이 있어요. 그럼 혼나잖아요. 교실에서 그 갈아입는 건 괜찮았고 이제 교문만 통과하면 돼요. 그러면 등교 학교 이럴 때는 이제 교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그 매일매일 다 교복 입어야 돼요. 우리는 그 교복은 그 체육복이에요. 네, 아주 편해요. 근데 보기는 너무 촌스러워요. 네. 그래도 편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교복 자체가 그냥 체육복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처럼 약간 정장 스타일 이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국 애들은 그 한국 그리고 일본 학생들이 부러워요. 그 교복 너무 예뻐서요.
혹시 누구 가봤어요? 네, 가봤죠. 어? 어디 갔어요? 저 베이징이나 다른 놀러 갔어요? 무슨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약간 그 대여섯 저 고생하신 세 분을 위해서 저희가 점심을 준비했거든요. 와~ 이거 드시면서 나중에 다시 촬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우리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가 중식을 준비해 주네. 아, 역시. 근데 중국에 갔을 때 이런 음식 못 본 것 같은데. 어, 맞아요. 그 특히 이거 짜 짬뽕이요. 아 짬뽕은 중국에서 없는데요. 아 진짜요? 어 제가 저도 한국에 온 후에 그 처음으로 봤어요. 중국 음식 아니에요 짬뽕? 아닐걸? 아무튼 중국에서 제가 중국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혹시 중국에 있었을 때 봤어요? 아 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 다른 음식들은 어때요? 어 딱 이거 짜장면은 중국에서 이거 있어요. 특히 묵경 짜장면은 유명해요. 근데 한국식 짜장면은 조금 달라요. 한국 짜장면은 조금 단맛이 나죠?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묵경 그 짜장면은 그 완전히 짠맛이에요. 아, 한국 짜장면은 단맛이 나는데 네. 중국 짜장면은 짠맛이 난다? 네네네. 그리고 색깔도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진하지 않아요. 좀 더 연해요. 약간 갈색 이거 조금 더 갈색 느낌. 네, 그리고 소스 그 이거 소스라고 부르는 거 맞죠? 네. 그 소스는 우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계란으로 만드는 소스도 있고, 그 고기로 만드는 소스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식당에 갔을 때 자기의 취향을 맞춰서 그렇게 주문하면 돼요. 어, 취향에 맞게 소스를 계란과 고기로 구분해서. 네네네. 둘 다 맛있어요. 탕수육은 그럼 있어요, 중국에? 탕수육은 유명해요. 근데 이것도 약간 한국식이랑 조금 달라요. 중국 탕수육은 이렇게 국물이 없어요. 아, 이거 소스니까? 소스. 네, 중국도 소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거 국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국 소스는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혹시 그 꿔바로우가 탕수육이랑 같은 거예요? 조금 달라요. 원자료는 다 똑같지만 아마 만드는 그 방법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재료는 같은데. 네네네. 맛이도 조금 맛이 다르고. 네네. 그러면 혹시 탕수육은 찍먹이에요, 굽먹이에요? 중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줘요? 다 소스 이미 물에 비싸요. 네네. 찍먹이에요, 굽먹이. 저는 부먹파입니다. 저는 찍먹입니다. 아, 안 맞네요, 저랑. 중국에서 찌먹도 있어요. 아, 찍어 먹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 호추가루? 네, 찍어서, 호추가루. 네, 찍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겠다. 네네네. 먹고 할까요, 저희? 좋아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희가 후식으로 이제 음료를 준비했는데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따뜻한 거로 먹을게요. 따뜻한 거요? 네. 왜 따뜻한 거죠? 아, 여름이 지금 더운 날씨. 근데 중국에서는 원래 그 따뜻한 거 먹는 거 좋아해요. 아, 찬 걸 아예 안 마셔요? 거의 안 마셔요. 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조금 습관이 바꿨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따뜻한 거나 이런 따뜻한 물을 좋아해요. 코라는 맛있어. 아 그럼 주로 물 마실 때 물 대신 약간 차를 따뜻한 차를 마시고 그런 거예요? 차는 따뜻한 거 많이 있어요. 저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마셔요? 중국 사람들이 그 커피 이런 거 별로 마시지 않아요. 아, 젊은이들은 요즘 먹이 시작했지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나이 사람들은 커피 안 마시고 차만 마세요. 차도 자체를 안 마시는 거네요. 네. 근데 제가 중국 갔을 때도 식당에서 콜라를 그냥 밖에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별로 안 차가운 콜라나? 근데 차가운 콜라랑 이렇게 따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저거 놀라는 경험 있어요. 어. 그럼 다음 주제 이야기해 볼까요? 보통 중국은 밥 먹고 어떤 걸 해요? 아. 우리는 보통 밥 먹으면 어떤 걸 하죠? 저희는 이제 공원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헬스를 갈 수 없어서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아니면 산에서 이제 헬스 기구를 이용해서 산 요즘 산스장이라고 이런 말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거 한국이랑 조금 다른 하네요. 중국에서는 보통 식사한 다음에 아줌마들이 아저씨들을 다 같이 모여서 그 아파트 단지 그 밖에서 그 빈터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다들 같이 춤춰요. 그 우리는 광장춤이라고 하는데, 네. 아,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춘다고요? 네네네. 밥 먹고? 밥 보통 저녁에. 네. 저녁에 먹고. 네네네. 공터에서. 네네. 근데 그러면 예약,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누가 시간이 있으면 그냥 나가서 참여하면 돼요. 다 미리 서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네. 만약에 제가 그날 그 장소에 그 지나가면 나도 그 참여할 수 있어요. 엄청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네요. 네네네. 요즘도 어린애들을 데리는 중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통 손주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를 데리고 같이 광장춤을 추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약간 그럼 우리 약간 플래시몹 그런 거예요?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우리는 약간 짜고 플래시몹을 하는데 여기는 약간 즉흥적으로. 네. 네, 지금까지 부산 글로벌 서포터즈 16기 1팀 이제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Thanks for watching BGS show.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니는 콜라 차원에 있는 거 먹어 아니면 차가운 거 먹어? 차가워. 되게 뜨거. 여름에 빼고 다 차가운 거. 여름 빼고 다 차가운 거? 여름에 차가운 거? 여름에 차가운 거? 아, 여름에 차, 그 여름 빼고 아, 여름 빼고 차가운 먹는다고? 네. 아, 뭐 진짜로? 대박. 아, 연기 힘들다. 맞아요.